안녕하세요. 이것이 쇼게임이다.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선생입니다. 우리 멤버분들을 위해서 쇼게임 레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력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력이라는 건 힘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동력이 뭐 필요해? 그냥 이렇게 갖고 이렇게 쳐가지고 보내면은 뭐 이게 어프로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팔도 여러분의 동력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은요, 제가 골프를 좀 오래 해보니까 감정이 개입이 돼버려요. 그냥 막 감정이 개입이 돼서 뒷땅도 나고 탑핑도 나고 그래요. 동력은 두 가지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흉골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공 없이 그립 안 흔들리게 잡고 흉골 그냥 타겟 쪽으로 흉골 돌려주는 거예요. 딱 보고 골프 채가 흔들리지 않는 그 악력 아시죠? 가장 최소한의 힘. 그리고 흉골 오메 툭툭 튀어나가네. 바로 흉골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동력원입니다. 옥선생은 퍼팅에서부터 풀스윙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흉골 스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체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골반이라고 말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체지만 골반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이 왼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를 백스윙 갔으면 여기 의자가 있어요. 의자. 그냥 이렇게 앉는 거예요. 여기에서 백스윙을 들고 그냥 앉는 거예요. 백스윙을 제가 들었죠? 이 상태에서 그립은 그대로 유지가 되네. 이렇게 그냥 앉는다고만 생각하세요. 요 딱 한 5에서 10cm만 그냥 앉으세요. 나머지는 다 알아서 돼. 믿어보세요. 자, 봅니다. 여기에서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친다고 생각 안 하고 백스윙 빼고 그냥 앉았어요. 저는 그냥 앉았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진짜 무서운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레슨 받을 때 보면 아, 이거요? 흉골 말고 골반 돌리세요. 골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골반을 돌리게 되면 상체와 하체의 비율이 벌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저는 프로 선수들한테 골반 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딱 있으면 그대로 그립 조정해. 그리고 골반 뒤로 빼면 나가. 이런 걸 알려줍니다. 근데 골반으로 가기 전까지 엉덩이를 앉는 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엉덩이를 앉는 동작이 빠진 골반은 진짜 골반 빠진 거랑 똑같습니다. 역할을 못해요. 아셨죠? 해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백스윙 들고 그립이 악력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딱 들고 그쪽으로 흉골이 돌고 그 다음에 악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들고 그냥 앉아요. 그러면 공이 저절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아셨죠? 좀 약간 팁을 더 드리면 제가 이 흉골과 엉덩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띄우는 어프로치, 굴리는 어프로치를 설명을 할 때 이 흉골과 엉덩이 역할을 같이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 오늘은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짜 어프로치에 있어서 절대적인 스윙 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니까요. 기대하시고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쇼게임이고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